세상 어디서든 이동하는 새를 볼수 있죠. 세상의 모든 새는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새들은 도대체 왜 이동을 하는 걸까요? 사실 새들은 먹이만 충분히 제공이 되면 추운 날씨쯤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먹이가 부족해질 때 이동한다는 것이죠. 새들의 이동이란 계절이 바뀌면서 먹이가 부족해지고 날씨 또한 혹독해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시작이 됩니다. 즉, 새들의 이동은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진화해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요물대새류는 남반구 뉴질랜드 등에서 5월 동안 곤충들이 넘쳐나는 툰드라 지대로 이동을 해서 자기 몸을 살찌운 후에 알을 놓고 새끼를 키웁니다. 독수리나 새두루미 그리고 청둥오리 같은 유들도 우리나라에서 이른 봄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북반구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새끼를 키웁니다. 10월쯤 되면 고위도 지방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죠. 먹이도 부족해집니다. 그럴 때는 다시 따뜻한 남쪽으로 비행을 시작하는 거죠. 새들은 지구의 자기장과 평강면, 그리고 해, 달, 별, 지형과 냄새 등을 활용해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잘 활용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먼 거리를 무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죠. 새들은 해가 지면서 형성되는 평강면을 이용하여 체내의 나침반을 별이나 다른 지표에 정확히 맞추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활용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먼 거리를 무사히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긴 여정의 끝에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목적지의 지형과 냄새를 쫓아 긴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비행을 하는 철새들의 개체수가 전 세계적인 도시화의 영향과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매년 급격히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권의 서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중에 겨울에 잘 지내야 할 월동지의 여건이 매년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로 변하고 있어 새들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서식지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새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우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새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 탐조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새들이 찾아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이면 인간의 생존 역시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박사의 비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